네, 안녕하십니까. 스마트 러닝 익스프레션 듀투 코비드19에 대해서 연구를 하게 된 촌해부근대학교 김희연입니다. 네, 코비드19로 인해서 우리는 다양한 경험들을 하게 되었는데요. 교수자와 학습자가 모두 스마트 러닝, 스마트 티칭의 경험을 하게 되어서 그 경험에 대한 궁금증을 연구의 필요성으로 담아 연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연구의 필요성입니다. 2020년, 즉 우리는 2019년도 말에 코비드19라는 감염병을 맞이하여 우리가 대유행을 맞아서 지금 위기 사회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 즉 코비드19로 인한 변화는 지역 사회, 가정, 교육 등 일상생활 전반의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는데요.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우리는 격변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미 교육계는 이전부터 아날로그에서 디지털 시대로 변화하였고, 이러한 변화는 변화에 대해 코비드19라는 어떤 이 질환은 질병은 초가속화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초가속화라고 하는 것은 속도가 계속 빨라지다가 어느 순간 전혀 다른 세상으로 바뀌어 있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우리 2020년, 2021년, 2년 동안 교육자와 학습자, 즉 교수자와 학습자 모두 이러한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교육계에서는요, 4차 산업시대의 혁명을 도래하여서 우리는 맞춤형 인재 양성에 관심을 두고 있고,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야 하는 학습자들에게 창의성, 협업 능력, 융합적 사고 등 다양한 핵심 역량을 길러주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는 인식을 하게 되고, 그러한 방식으로 교육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교육 방식 중에 하나가 스마트 교육이라 할수 있겠는데요. 스마트 교육은 스마트 기기를 사용하여 스마트한 학생들에게 스마트한 방법으로 교육하는 것을 모두 의미합니다. 교수자는 무언가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학습자는 교수자가 이야기하는 것을 일방적으로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코비드19로 인해서 더욱 가속화되었는데요. 이 코비드19로 인한 변화 중에 아주 큰 변화가 디지털 기기의 사용과 관련된 변화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 디지털 기기의 사용뿐만 아니라 인간관계, 즉 대인관계나 의사소통 능력 이런 것들에 대한 기능도 많이 변화하게 되었는데요. 이러한 시점으로 보았을 때 교수자들은 스마트 티칭, 학습자들은 스마트 러닝 이러한 경험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견해를 가지고 어떠한 격차를 보이는가에 대해서 연구하게 되었습니다. 네, 기간은 다음과 같고요. 연구 방법은 설문지 그리고 심층 면담을 이용하였습니다. 심층 면담에 참여한 학생과 교수자는 각각 15명씩입니다. 연구 분석은 질적 연구 분석 방법으로 꼴라지의 현상학적인 연구 분석 방법을 이용하였고, 네, 양적 분석은 t-테스트 상관 분석을 실시하였습니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네. 학습 동기는 스마트 러닝을 적용하고 난 이후에 값이 증가하였고요. 그 값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자기주도 학습 능력 및 자기 효능감은 값이 증가하였고, 이값 또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비판적 사고 성향은 값은 증가하였으나 그 값은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습니다. 스마트 러닝 경험에 의한 교수자와 학습자의 경험입니다. 학습자와 교수자는 모두 스마트 기기가 가지고 있는 학습과 교육의 어떤 도구로서의 기능을 다양하게 있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고요. 이 경험에서 교수자 간, 학습자 간, 그리고 교수자와 학습자 간의 스마트 기기 사용이나 스마트 교육 기능 사용과 같은 것들에 대해서 다양한 격차를 보였습니다. 결론 및 재언입니다. 학령 인구가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에 대한 객관적으로 정확한 진단을 통해서 입학 자원의 변화를 예측할 필요가 있겠고요. 그 예측한 자료를 대학기관 등에 정보를 제공하고 공유함으로써 교육 정책을 마련하여야 하는 상황에 와 있습니다. 그리고 K 방역과 같이 K 교육
같은 한국형 어떤 수업 방식을 개발하여 적극적으로 확산시킬 필요가 있으며 ODA 지평을 확대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스마트 교육 모델을 기반으로 해서 평생교육 시스템을 만들어서 누구나 언제 어디서든 다양하고 편리하게 스마트 학습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식의 지식을 공유하고 이 지식을 공유함으로써 지속적으로 전문 인재를 양성할 수 있고 그 전문 인재들이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식을 개발하여야겠습니다. 스마트 교육 모델을 통해서 확실한 정의를 할 필요가 있는데요. 스마트 교육, 스마트 러닝, 스마트 티칭과 같이 스마트한 단어가 들어가면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는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 스마트 교육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확실한 정의가 없기 때문에 방향성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실한 정의가 필요하고요. 그에 따라 구성 요소 및 학습자의 특성, 교수 학습 방법 등을 규명할 것을 제언합니다. 우리는 이미 건너지 못할 강을 건넌 것과 같은 스마트 교육 방식을 경험하였습니다. 교수자와 학습자가 모두 경험하였는데요. 이전의 교육 방식으로 돌아간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학습자들은 이전의 방식으로 일방적인 교수자가 일방적으로 교육하는 방식으로는 절대 가지 않을 것이고 또한 학교에 계속 등교하여서 직접적으로 듣는 어떤 그런 방식은 이제는 학습자들이 조금 지양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육 과정의 개편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다양한 교수법을 적용한다면 그것을 인정해 줄수 있는 어떤 교육적이고 정책적인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기를 제안합니다. 고맙습니다.